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맡고 있습니다. 정지숙이고요. 사실상 이주민들이 국회의원 참석권이 없습니다. 표도 안 되는 이주민들을 살펴서 이 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네,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그 지난 8대 부산시 의회에 저희 계시는 박민석, 노기석, 김광복, 도영희 의원님, 많은 일을 했습니다. 신나게 이주민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요. 올해 조금 더 일이 남았습니다. 더 밀고 가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. 너무너무 실망이 큽니다. 그런데 이제 을지로 위원회에서 그 일을 조금 더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. 출범식 축하드립니다. 을은 힘에 의해서 권리를 억눌리는 사람들을 을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갑과 을이란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. 구조화된 계급 문제를 너무 퉁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을은 존재하는 거고요. 그 존재하는 을은 현실 속에 이주민, 이주노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예,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. 그리고 20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.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요. 이분들은 우리 을과 모든 을들처럼 그 자기의 삶을 노동을 하며 자기의 삶을 영유하는 것으로 사회에 이바지합니다. 그런데 곧잘 이주민들, 이주노동자들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일례로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최저임금 차별,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도 된다. 그리고 건강보험 차별 적용해도 괜찮지 않나? 기여하는 바 없지 않나? 이런 얘기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. 스피커를 바꿔가면서요.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가사 노동자들 38만 원,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. 38만 원이면 가사 노동 이주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올라가 있죠, 국회에. 그리고 슬프게도 지금은 빠졌지만 처음 이걸 발의할 때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이주민에 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정치 영역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아시다시피 그 광산의 카나리아란 말이 있습니다. 이주민 난민들은 그 사회의 또 건강성을 들여다보는 척도일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차별을 그 사회가 차별적이냐 차별적이 아니냐를 들여다보는 또 좋은 척도이기도 합니다. 예, 이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을을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. 그 하는 길에 저희도 도움이 있다면 이주민과 함께도 힘껏 나서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네.